네, 안녕하세요. 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40 타이틀명이 애인입니다. 네. 애인. 원래 사랑, 뭐 이별,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을 다 애인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번 앨범도 그런 의미에서 애인이라는 타이틀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앨범을 들으면서 그냥 앨범이라기보다 내 애인 혹은 예전 애인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좀 더 가깝게 자세히 들어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고요. 따뜻하게 받아주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같은 베개라는 제목의 타이틀곡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곡은 기존의 제 노래의 이미지와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요. 조금 더 밝은 듯한 느낌도 있고 좀 심플한 듯한 느낌도 있고요. 일본의 미스터 칠드런이라는 밴드가 있죠. 그 밴드의 느낌하고 비슷해요. 약간 밴드 음악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머리에 많이 박히는 그런 장르의 음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노래는 잔잔한 노래 그리고 뭐 좀 따뜻한 부분이 많아서요. 처음에는 뭐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란 그 밤이 어느새 천 번째 밤이야 뭐 이런 부분을 시작하다가 사비 부분이 저도 이게 녹음한 지 얼마 안 돼서 참 외우기 힘듭니다. 사비 부분이 똑같은 베개를 베고서 잠이 들면 어디서든 함께 있는 거라던 꿈속에서도 헤어지지 말자던 그런 네가 너무 그리워. 예, 네, 뭐 이런 노래입니다. 황태자라는 칭호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누가 되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발라드 가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가수 태희로서 또 오래 생명이 있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네. 그냥 가수 태희 평생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네요. 네, 2월 9일날 앨범이 발매됩니다. 그리고 2월 22일날 본격적으로 쇼케이스를 시작할 거고요. 그 뒤로 4집 같은 베개라는 노래로 여러분들 앞에 많이 노래 불러드리러 다닐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4일날 블랙데이죠. 네. 그날 제 개인 콘서트를 아주 큰 데서 올림픽공원에서 네, 할 것 같아요. 왜 블랙데이에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는 연인들끼리 보내시고요. 블랙데이 때는 이제 제발 따로 오세요. 따로 오셔서 저와 같이 솔로의 네, 아픔을 함께 즐거움으로 승화시킵시다. 네. 그런 의미로 4월 14일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공연도 있고 중국 등 많이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찾아뵈서 노래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따뜻해지지도 않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2007년은 2006년보다 더 따뜻한 2007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하시는 일들 다 결과가 아주 성공적인 2007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 가득하시고요. 열심히 하는 태희가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